불안에 빠진 책에 용무가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램스키퍼를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지만 지금의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군요. 이 몸은 익숙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램스키퍼를 지켜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의 저는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램스키퍼와 뻐꾸기가 건재했을 때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램스키퍼는 대파되었고 저는 제대로 가누기도 어려운 동체에 영혼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며 화가 납니다. 저는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진 건방진 소리만 들어놓더니 이제 와서 우는 소리냐? 계속 우는 소리나 할 거면 저리 꺼져! 너 같은 거 없어도 우리는 이길 테니까! 평소 같았으면 그 말을 되받아쳤을 테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들지 않는군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 정말 우는 소리 그만하라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뭐라도 해! 지금의 네가 뭘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도 좀 하라고! 지금의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싸워서 자유를 쟁취하십시오. 응? 무슨 일이야? 아, 나타. 이야기 들었어. 너도 아직 위상력을 쓸 수 있다며? 그래! 나한텐 아직 널 쓸 수 있는 힘이 있어. 어때? 실망스럽지? 아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까지 위상력을 못 쓰게 됐다면 작전이 많이 힘들어졌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 곧 유정이 누나가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하셨으니까. 응? 무슨 일이야?